일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오케이, 거기서 헤드셋이라고. 자, 오늘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됐죠? 오케이. 선생님, 내 이해 민주 알아? 응? 너 왜 단어만 했어? 어? 응? 문장을 안 하고 두 개 해야 되는 거 몰라요? 아직도 설명해 줘야 됩니까? 자, 시간 다 됐고요.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 뭘? 그렇지.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그랬더니 Yes. Ooh. Yes, it is. Yes, it is. No.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그랬더니 No, it isn't. Ooh. No, it isn't. It's a tiger. It's a tiger. It's a tiger. Is that a giraffe? Ooh.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그랬더니 No, it isn't. It's a zebra. It's a zebra. Okay, 요 부분 한번 더 해보자. 저것은 기린인가요? Is that a giraffe? 그랬더니 No, it isn't. It's a zebra. 뭐라고? It's a zebra. It's a zebra. Okay. 자, 그래서 is that a monkey? 의 뜻이 뭐죠? Is that a monkey? 저것은 원숭이니까. 라고 묻는 말이 좋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왜 저것은 원숭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지 보자. 자, 여기 영어 속에 저것이란 말이 있어. 저것이란 뜻을 가진 말이 여기 있어. 없나? That의 뜻이 뭐예요? 저것이죠. 그럼 저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을 텐데 이것은 뭐였지? 이것은 this죠. This. 그럼 this하고 that의 차이는 뭐예요? 비동사? 에? 비동사는 이런 게 비동사죠. 응? 비동사 아니잖아. this하고 that의 다른 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왜 비? 오케이. this는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그럼 that은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거죠. 공통점도 있는데요. 가리키는 거. 뭐, 그렇죠. 가리킨다는 점과 한계라는 점이 같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is를 보고 비동사라 하죠. 여기 있네요. am, is, are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라 그러고. 계속 얘기해주세요. 비동사 선생님이 이야기 많이 들려드렸는데.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이다도 있다. 그렇지. 이다도 될 때도 있고 있다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그러면 that is a monkey는 무슨 뜻이에요? that is. 그렇지. 저것은 원숭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마침표 찍는 말이야 아니면 원숭이니? 라고 물으면서 묻는 말이야. 그렇죠. 묻는 말이죠.
그러면 that is a monkey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that is a monkey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면 묻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렇지. 얘를 이걸로 바꾸면 is that 하면 뭐 하는 느낌이 든다? 묻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란 뜻이죠. 아까 this나 that이나 한 개를 가리킨다 했죠?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셀 수 있는데 한 개 있을 때는 꼭 하나란 뜻의 말을 붙입니다. 우리는 저것은 하나의 원숭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다들 그냥 그렇죠. 저것은 원숭이니 근데 영어에서는 저것은 하나의 원숭이니 라는 뜻의 어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버릇 됐습니까? 오케이. monkey는 무슨 뜻이고 원숭이란 뜻이고 무슨 씨예요? 그렇죠. 이름씨죠. 아유 똑똑해요. 그렇죠? 오케이. 이름씨 이름씨들은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water라는 말인데 water 뜻이 물이죠.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water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monkey는 셀 수가 있고 게다가 that이니까 한 마리 얘기하고 있고 is니까 한 마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를 안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숭이인지 물었는데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그렇죠. 어? monkey 대신 왔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at 대신 왔어요. 자민이가 이 세 녀석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있어 지금. 이것은 영어로 this고요. 저것은 that이고요. 그것은 it이에요. 그거. 아까 네가 말했던 그거. 됐습니까? 아까 네가 얘기했던 그거 할 때는 그것은 it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대화가 나오는데요. 오케이. 저거는 사자니라고 뭐라고 물었어? Is there a lion? 그렇죠? 사자 가까이 있으면 되겠어? 위험하니까 멀리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뭐라 그래? 뭘 사용했어? this 말고 가까이 있으면 뭘 썼을 텐데? 가까이 있는 거 한 마리면 뭐를 사용했을 텐데? this를 사용했을 텐데 멀리 있는 거 한 마리니까 뭘 쓰는 거야? that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사자니라고 묻고 싶어. Is there lion? 그랬더니 사자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 No, it isn't. 그렇지. 자, isn't에 대한 얘기 이번에 좀 할게요. isn't는 뭐의 줄임말이죠? isn't는 뭐의 줄임말이죠? is not. not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It is a lion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It is a lion. 그것은 라이언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사자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not을 들어가니까 사자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no라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호랑이. 그렇죠. 그것은 호랑이다. 영어로 뭐라 하면 되죠? It's a tiger. 그렇죠. 그 다음에 giraffe는 어려운데 잘했어요. giraffe 뜻은 기린이고요. zebra는 얼룩말. 얼룩말이었죠. 계속 기억이 안 났었어. 얼룩말.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기린이니. Is there a tiger? Is there a 그렇지. Is there a giraffe? 그렇죠. 저것은 기린이니. Okay. giraffe 소리 나고 있죠. giraffe. 됐습니까? I가 E 소리 냈고요. A가 E 됐어요. E는 소리 나지 않고요. F가 두 개 있는 거 조심하세요. giraffe. 됐습니까? 근데 기린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No, it isn't a giraffe. 그렇지. No, it isn't a giraffe. 그 다음 그것은 얼룩말이니까 뭐라 그래요? It's
뭐야 이거? 비니까 무슨 소리 나겠어? 뭐? R는 A는 그래 Zebra 됐습니까? 뭐 제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한국 사람들은 제브라 K 됐습니까? K 그 다음에 Giraffe 쓰는 거 Monkey 쓰는 거 이것도 연습했어야 돼 쓰는 방법도 Monkey 그 다음에 Lion 그 다음에 Tiger 그 다음에 Giraffe 됐습니까? 그 다음에 Zebra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키는 말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키는 말 This 이거 this 손가락질 하면서 자꾸 말을 해야 돼 This that This that This that 됐습니까? 오케이 This 이것은 나의 책상이야 This This is my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어요. 오케이, 제일 앞에 있는 걸, 글자 이름 뭐예요? 디스. 아니, 이거. 디. 뭐라고? 디. 디지, 디. 비디병. 안녕. 너 저번에 시험 하나 안 쳤더라. 그래서 얘가 대 뭐겠어 이거 이거 무슨 소리 내겠어 누가 이렇게 다 뒤집어 놓습니까 내가 환장하겠네 순서를 다 뒤집어 놨어 뭐하는데 민준아 네? 선생님의 네. 순서대로 맞춰놓은 거야 무슨 순서예요? 근데 나는 왜 너는 보강하게 됐잖아 네 근데 왜 빨리 보강한 사람들은 뒤에 놔둬요 자민아 네 하는 거 신경 써 넌 너 하는 거 하고 네. SK가 무슨 소리네요 오케이. 파닉스 다 까먹었지. 어? 전화기 꺼놔. 쓴 건데? 꺼. 꺼. 뭐대 이게? 데스크. 이건 내 책상이야. This is my desk. This. Okay, 그 다음에 기린. Giraffe. 쓰는 방법. This. 자. 너랑 같은 학년 다른 친구 수업할 때 봐봐 다들 얘기를 해줘 어떻게 쓰는지 근데 자민이는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 어? 연습을 해야 돼 쓰는 연습도 이제 해야 돼
잠이 이제 4학년이냐. G. Raff. 손으로 자꾸 너 요새 안, 연습공책에 안 쓰고 있지? 응? 집에서 써? 오. 알았어. 소리 내면서 써, 없고. Giraffe. 오케이. 길이는 매우 긴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들을 테니까. 그래요. 오늘 학교 늦게 붙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고 한번 말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굿. 그래서 맞든 틀리든 읽어봐. 더. 오케이요. TH 있으니까 더 giraffe. 더 giraffe. 맞든 틀리든 읽어. 몰라요, 넌 없어. 맞든 틀리든. 자, 진유야 선생님이 뭐 부탁하고 있지? 뭘로 가? 너 오늘 회도 안 해요? 어? 일단 거기 네 책 두 권 있으니까 가져가. 맞든 틀리든. 아, 한 권이나 한 권. 맞든 틀리든. 자, 민준아, 너 아빠한테 내가 이거 가져간다고 말씀드려놨어, 집에. 집에 가지고 와. 오케이, 얘부터 볼게. 얘 V-E-R-Y지. V가 무슨 소리네? V. E가 대표 소리 뭐야? 에. 에. 그럼 역과의 소리가 뭐야? 에. V. R은? R. Y는?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I하고 거의 똑같아. I는 IE, 어, Y는 IE, 짤막. 여기서는 E 됐어. 그럼 다 합치면 뭐야? 짤막이 뭐예요? Very. 그 다음에 NG가 무슨 소리 된다고 배웠어? 그러면 L은? O. O는 O, O, A, O 중에서 O. 그럼 합치면 뭐야? Long. Very long. 그 다음 얘는 뭘까?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어요. 맞든 틀리든. 맞든 맞든 뭐 얘기해봐. 오케이. CK가 뭐대? CK. 크. N은 네. E가 대표 소리. 네. 에 합치면 낙. 오케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 더. 더. 지라프. 어. 베리. 롱. 네. 그렇지. 얘는 has. A가 첫 번째 대표 소리. 네. A, 에, 아, 어. has. The giraffe has a very long neck. Giraffe. 그 다음에 얼룩말은? 짱이요. 와우, 짱이다. 이따 말하기 테스트 할 거니까. 그렇지, zebra. Very good. zebra. 쓰는 방법? z. O. 그렇지, e. B. Zibu R. Zibu R.
그렇지. Zebra, zebra. Zebra. 그러니까 이렇게 얼룩말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Has. 에스티가 무슨 소리 했어? 얘는 그렇지 뭐 라이 이는 소리 안 나는데 얘가 그러면 다 얘는 뭐고 얘는 ripe 합치면 stripe 거기다 s 붙였으니까 stripes stripes Okay, 그래서 얼룩말은 줄무늬를 갖고 안녕. 어, 제가 has stripes. Very good. 됐습니까? Zebra. Zebra. 나 멀리 있는 거 하나 가리킬 때 쓰는 거. This. 아까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외우라고 했었지. This. 됐다. 내가 답답하네. This. 저거 사자니? 할 때 계속 나왔어. 저거 얼룩말이니? 할 때. 저것은 사자니?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거는 사자니? 저거는 원숭이니? 할 때 뭐였어? 그 문장이. 그래, that. This, that 하라 그랬지. This, that. That. 오케이, 저거 뭐예요? 맞던 틀리던 읽기 맞던 틀리 모르는 건 없다 그랬어 맞던 틀리던 읽으라 했어요 오케이 그럼 같이 보자 W는 U H는 히 언제 히였어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A에 아 어 T는 근데 흐 소리는 여기에 줘 소리가 흐 소리 자체가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중간에 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 소리가 그럼 합치면 뭐야? What? 여기다가 S 붙였으니까 얘는 츠 소리로 바뀌어 What? 그래서 저게 뭐죠? What's that? Okay, 그 다음에 하마는 Hippo 쓰는 방법은 됐어? Hippo. Hippo. Okay, 그 코끼리는 하나보다 더 크다. 진짜요? 너? 늦게 끝나요?
아니요. 몇 분 있으면 돼요. 네 폰으로 공부하고 있어. 아니 저 공부하는데. 두껍게는 하나보다 더 크다. 아니다. 그냥 공사해. 맞든 틀리든 이거. 이거 문장이 치.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어. 가. 너 공책 쓰는 거야?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응? 로그인 눌러요? 응. 이거 맞지? 이거 뭐예요? 이거 다 가져가. 우리한테 내가 다 가져가서 얘기했어. 이거 앞두고 가고 공부한 거지.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가 있어?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아니, 아니래요. 네. 아, 뒤에 동생이 적어. 이거 빌렸어요. 이따가 해. 뭐라고? 자, 이 첫 번째 이 대표 소리. 엘은. 엘은 뭐? 뭐? 어. 두 번째 힘 빠졌어. 역과의 소리가 뭐야? 헬로. PH 못 된다 했어. 어, PH 못 된다 했어. 에이, 힘 빠졌어. 여기에 힘 센 소리, 대표 소리 했으니까 나머지 E나 A는 다 힘 빠져. N은? T는? 다 합치면? OK, 그래서 그 코끼리는 하나보다 더 크다. 쥐는 쥐 소리 났어.
larger. larger. 그럼 얘는 너 여기 보고 뭐 하는지 여기 봐야지. then 그렇지. th 혀를 무는 소리에 z z z then the 또 th 쓰니까 the. okay 그럼 다시 읽어 보세요. the Elephant is 두 번 있을 거야. 이거 틀린 거 고치는 거야? 아, 아니잖아. 다 했잖아. 지웠잖아. Larger. 어디 봐.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전부터 그거 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전 더부터 건드려도 돼요. Then the. Okay. 다음에 원숭이는 monkey 쓰는 방법은 나보지 마. M. 혹은 나도 하겠다. N. N. K. O. Monkey. monkey. 오케이, 이건 뭐였어? long. 얘는 has. 얘는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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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랑이. 너 유치원생이냐? 타이거 쓰는 방법은 T T I or one T 타이거 남았는데 J J가 어떻게 그 소리를 내냐? G 소리 바꾸면 되는 J인데 G 소리지. G 소리 내는 거 누구야? 팔찌를 한번 쳐야지. G. R. 누구야? 이얼. 타이거. 타이거. 오케이. 이거 뭘 것 같아? 몇 거의 소리가 뭘까? C. S는 뭐 되고? C는 뭐? 그럼 역과의 소리가 에? 왜 없는 이걸 왜 넣어? 스크 A가 첫 번째 대표 소리 됐어. 그럼 역과의 소리가 스케 스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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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iger is scary. 오케이. 그 다음에 코끼리는 elephant. 그러면 엘러 소리 누가 내? 엘러 이 엘리. 그 다음에 font는 왜? 누가 우정 우정 P H F A elephant elephant. 오케이. 코끼리들은 이거 뭘까? 아 이거 뭘까? Very. 얘는 big. 얘는 뭘 것 같아? 맞든 틀리든 Gray. G R A E. Gray.
그 다음에 사자는 네. lion 쓰는 방법은 L I K O N lion lion lion. Okay, 이건 뭘까? 그렇지, faster. 이게 뭐야? 이건 뭐야? Car. 그럼 이건 뭐야? 뭐야? 타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장빈이, 장빈이 파닉스 아 복화 수업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지금 파닉스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있어서 지금. 아 이게 나.